여러분 방금 소개받은 김용호입니다.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은 두 가지 순서로 되어 있습니다. 우선 이 문재인 정부가 안고 있는 외교 정책의 문제점들에 대해서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대한민국은 국제 정치 때문에 나라를 잃었고 국제 정치 때문에 나라를 되찾았습니다. 이 대한민국만큼 국제 정치와 외교의 중요성이 절실히 느껴지는 그러한 나라는 여러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 들어서 이 대한민국의 외교가 완전히 파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우선 그 문제점들을 본다고 하면은 제일 먼저 이 문재인 정부가 입만 열면은 하는 이야기가 중재자 외교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여러분 유심히 살펴보면은 중재자가 아니고 문재인 대통령 그리고 문재인 정부가 전부 다 나서가지고 북한 김정은이의 수석 대변인 역할을 하겠다 하는 이 블룸버그 통신의 이야기가 가장 정확하다 우리가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이 미국 조회에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한국과 미국은 동맹국이다.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가 한국과 미국 사이에 중재자를 하겠다라고 하는 그 자체가 우선은 어불성설이라고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문재인 정부가 중재자다, 촉진자다라고 이 포장을 하고 있지만은 이것은 결국은 우리가 이 탈미 미국을 벗어나서 친중 그리고 중국으로 가까워지고 적북 북한에 가서 붙으려고 하는 그러한 지금 하나의 잘못된 정책을 펴고 있다 우리가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이 두 번째로 문재인 정부가 안고 있는 이 외교의 가장 큰 문제점은 이 민족 공조 외교라고 우리가 봐야 되겠습니다. 이것은 뭐냐면은 이 북한이 이야기하는 우리 민족은 하나다. 그리고 민족 공조론 이것은 북한이 계속해서 내세우는 이 선전 이데올로기가 되겠습니다. 그 선전 이데올로기에 이 문재인 대통령부터 그리고 문재인 정부의 모든 구성원들이 거기에 합세를 해가지고 이 민족이라고 하는 그 낭만적 종족적인 민족의 어떤 이 환상에 사로잡혀가지고 북한이 전체주의 체제이고 이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 체제와 이 체제의 차이점을 완전히 망각하고 있다. 자, 이 민족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이 현실을 바라보니까 북한의 인권 문제가 여러분 가려져서 전혀 보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이 대한민국의 문재인 정부의 이 사람들이 자칭 과거에 민주화 운동을 했다고 하는데 이 북한 인권에 대해서는 일체 여러분 입을 다물고 있습니다. 그 우리의 모순을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그리고 이 민족 공조라고 하니까 이 북한이 잘못한 걸 모두 덮어주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6.25 전쟁 때 우리 무고한 민간인들을 10만 명이 강제 북한에 납치가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국군 포로도 500명 정도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 그리고 전후 납북자도 여러분 수십 명이 지금 있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전혀 이런 방구도 없이 종전선언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북한에 면접을 줘야 되겠다. 이것은 우리가 굉장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러한 문제다. 자, 세 번째로 문재인 정부가 이 균형 외교라고 하는 미명하에 친중 외교를 여러분 펼치고 있습니다. 2017년 10월 달에 문재인 정부가 중국과 3불 합의를 했습니다. 그 3불 합의 내용을 보시게 되면은 첫째, 미국의 MD 시스템에 가입하지 않는다. 두 번째, 성주에 갖다 놓은 그 MD 한계 대대 외에는 더 이상 이 미국의 MD 그거를 여기에 추가 사드를 추가 배치하지 않는다. 세 번째는 한미일 이 안보 협력을 한미일 군사 동맹으로 발전시키지 않는다. 여기에 여러분 합의를 해줬습니다. 자, 이건 말이죠. 대한민국이 필요하면은 사드도 더 갖다 놔야 되고, 대한민국이 필요하면은 미국 MD 시스템에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리고 지금 얼마 전에 이 북한이 5월 4일, 9일 이스칸다르급 최신형 단거리 탄도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미국 전문가들 그리고 한국에 생각이 있는 전문가들은 한국이 당연히 말이죠. 미국 MD 시스템에 통합되어야만이 이 문제를 막을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욱하니 2017년 10월 달에 3불 합의를 해놓으니 이 MD에
국가 이걸 대한민국이 해서는 안 된다. 이게 바로 문재인 정부가 대한민국 군사주권을 완전히 중국에게 갖다 바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문재인 정부가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한미연합사, 거기에 전시작전통제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대한민국과 미국의 대통령이 엄연히 합의해서 군사주권을 행사하고 있는데 그것이 마치 대한민국의 군사주권이 침해된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선전선동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3불 합의를 통해서 대한민국의 군사주권을 중국에 갖다 바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반성이 없이 말이죠. 지금까지 잘 쌓여진 그 싸운 그 한미 연합 방위 체제를 흐물려고 하는 그 시도는 우리가 봐도 이건 완전히 말이죠. 우리 외교를 완전히 파탄으로 먹으러 가려고 하는 그러한 지금 시도다. 네 번째로 문재인 정부가 안고 있는 여러분 가장 큰 문제는 허장성세 외교입니다. 힘이 없는 나라는 힘이 있는 나라와 친구를 이 좋은 친구를 사귀어 가지고 같이 여러분 그 힘을 합쳐서 자기의 국가 이익을 추구해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언론 보도를 보시면은 문재인 정부가 지금 한미 연합사를 허물고 미래 한미 연합사를 만든다고 합니다. 그 미래 한미 연합사를 만들어 가지고 그 사령관을 국력이 약한 대한민국이 사령관을 한다 그래요? 그리고 국력이 강한 미국이 부사령관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대한민국은 인공위성도 없고 깜막눈인데 전쟁 나면은 이 한국 사성장군 사령관이 부사령관 미국 사령관한테 전화해야 됩니까 여러분? 이게 전형적으로 여러분 허세를 부리는 것이죠. 허장성세를 부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민주주의 국가이고 미국이 한미동맹을 생각하기 때문에 가만히 참고 있는 것이지 만약에 다른 나라 같았으면 여러분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그 문제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 자, 이러한 문재인 정부가 딛고 있는 이 외교의 파탄 이걸 더 이상 우리가 그대로 두고서는 안 된다. 자, 이 문재인 정부 안고 있는 이 외교의 문제점을 우리가 극복하기 위해서는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한국의 자유민주 세력이 모두 단결해야 된다. 그리고 오늘 이 회의를 계기로 해서 우리 모두가 지금까지 소의를 버리고 대의를 위해서 우리가 뭉쳐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앞으로는 이 현실주의 노선을 우리가 따라야 된다. 이승만, 박정희, 노태우 대통령이 정립한 한국의 어떤 현실주의 전통, 한미동맹을 중시하고 또 이 북한에 대해서 강력한 억지력을 행사하는 그러한 어떤 외교 전통 이런 것을 우리가 재정립을 해야 된다. 김대중, 노무현 그리고 문재인 정부를 잇는 이 민족 공조 노선을 우리가 과감히 탈피를 해야 된다. 그러한 아주 중요한 시기에 와 있다. 그다음에 우리가 다시 생각해야 될 것은 이 대한민국은 이 주변 국가들이 말이죠. 단순히 강대국이 아니다. 이 국가들은 패권적인 제국적인 위상을 가지고 있는 국가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국제 정치를 볼 때 이 패권 질서의 성격을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미국은 이 왕도적인 패권 국가이고 이 중국이나 이 과거의 소련 같은 국가들은 이 패도적인 패권 국가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미국의 패권 질서 하에서 지난 70년간 대한민국이 안보의 우산 속에서 정치 발전과 경제적인 번영을 이룩할 수 있다. 이 현실을 우리가 이 문재인 정부에서 우리가 잊어버리고 있지만 모든 국민들이 거기에 선동을 당해가지고 그 중도성을 잃어버리고 있지만은 우리가 다시 그러한 어떤 미국 한미동맹이라는 그것을 다시금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겠다. 마지막으로 우리 한국인들도 이제는 의존적인 안보 문화에서 벗어나야 된다. 어떻게 되겠지? 미국이 해주겠지? 이런 생각에서 우리가 벗어나야 된다. 우리 스스로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겠다. 자, 이번 영국의 유명한 사상가 에드먼드 버크가 한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악한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나라를, 사회를 나쁜 방향으로 몰고 가고 있을 때 착한 사람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그것만큼 더 나쁜 일이 없다. 지금 이 시점이야말로 우리 착한 사람들이 저 악한 사람들이 대한민국의 외교를 파탄내고 경제를 완전히 여러분 엉망으로 만드는 이 시점에서 우리가 침묵하고 있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여러분 노예라고 하는 것은 노예 제도라는 것은 너무나 끔찍하기 때문에 그 노예 제도라고 하는 것을 갑자기
어떠한 정치 권력도 강요하지 않습니다. 알게 모르게 아무도 그 자기들이 노예로 빠진다고 하는 것을 모르게 하나씩 하나씩 야금야금 우리의 권리를 빼앗아 가는 것이죠. 문재인 정부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유를 잃어버리고 나면 그 자유의 소중함을 알게 될 것이다. 자, 그래서 오늘이야말로 우리가 이 대한민국인들이 그 이승만 대통령부터 이어져 내려오는 그 자유의 이 소중한 가치를 다시 지켜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결의를 하는 장소가 기회가 되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